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진실 따위는 없다가 진실이다. 진실이라는 것이 없다함은 모든 것이 진실임을 뜻한다. 진실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생각 중에서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린 어떤 것에 대한 견해이자 태도이고 믿음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사람마다 견해는 다른 법이다. 그것도 많이 다르다. 누구나 자신의 특정한 경험과 이해 또는 혼란에 기반을 두고 그러한 견해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경험과 이해는 영혼으로부터 온 것으로 현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생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한 실체가 어떤 것을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실체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 둘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되어보지도 못했고, 동일한 집합적 경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구의 진실이 옳은 것인가? 둘다 옳다. 둘다 진실로 옳다. 둘다 자신의 경험과 이해를 통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만큼의 진실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한 실체가 그의 진실만이 유일하게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이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과 필요에 따라 그리고 자아를 충족할 목적으로 각 실체는 이 현실이라는 꿈속에서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이면 어떠한 진실이라도 받아들이고 창조한다. 자신이 지혜를 얻고 진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신들이 이 지상에 거주한다면 그 수만큼 많은 독특한 진실들이 생겨난다. 개인마다 진리를 다르게 창조할 의지와 권리와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 사람의 스승으로부터 배웠다면 당신은 정말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람마다 진실은 다르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 진실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 정제된 정도를 달리한다. 매 순간 진실은 정제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신이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실체는 더 무한한 진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해의 진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의 이해가 어떤 것이라 해도 순간순간, 매 순간, 그가 보는 대로, 그가 아는 대로 진실이 된다. 모든 스승으로부터 당신이 꼭 배워야 하는 것은 당신 자신만이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는 것이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알수 있겠는가?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바쁘고, 그 자신의 관점에서 진실을 찾아가기에도 바쁜 세상이기 때문이다. 영혼의 충족을 얻으려면 어떤 경험이 필요한지 오직 당신만이 알고 있다. 오직 당신만이 자신에게 진실을 줄수 있는 자이다. 진실은 자기가 정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실은 과학적이고 지적인 이해를 통해서라기보다는 감성적인 이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진실은 지성적인 것이 아니라 느낌이고 앎이기 때문이다. 진실이 무엇인지 당신이 안다는 것은 당신이 진실을 무엇이라고 느껴야 하는지 안다는 것이다. 진실은 제한이 없어야 한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라. 더 제한 없는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 아래 위가 평평하다는 것을 알라. 그리고 더 무한한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 그 속이 비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 무한한 진실을 원한다면 지구의 가운데에 다른 실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라.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 제한된 형상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진실이다. 당신은 옳고 정확하다. 제한이 없는 형상을 믿는다면 그것도 또한 진실로서 옳고 정확하다. 그러나 무엇인가 믿고 싶은 것을 찾는다면 어느 것도 믿지를 말라. 당신을 믿어라. 당신보다 위대한 실체도 사물도 현실도 없다. 당신이 모든 진실을 부여하는 이고 전체 현실의 창조자이며 자신의 왕국의 법을 제정하는 법제자이다. 이제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스승이나 종교에서 배워보라. 지루해질 때까지 또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까지만 배워라. 그러고 나서는 자신의 영혼에서 옳다고 느끼는 해답을 찾아 나서라. 당신의 영혼은 그 답을 알고 있다. 느낌을 통하여 당신에게 말해줄 것이다. 진실이 옳게 느껴질 때 그것은 당신 영혼의 즐거움이 된다.
신은 당신을 사랑함으로써 이러한 자유를 당신에게 주었다. 바로 이 진실을 당신의 존재 안에서 알게 되면 당신은 한계를 넘어 신격으로 옮겨가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법과 도덕과 이상에게 지배당하도록 허용할 때도 당신은 자유로운 실체로 남아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 이외의 어느 진실에도 속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 자신이 되어라. 부다, 예수, 그 누구의 가르침에도 따르지 말라. 아무도 당신의 신 본성을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당신만이 할수 있다. 당신의 운명을 충족하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 본래의 독특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 다른 이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한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 안에 살아있는 불꽃을 이해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당신 자신만의 감성적 이해로 얻는 진실을 통해서이다. 당신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라. 지극히 당신의 내면에서 아주 희미하게 속삭이는 신에게 귀 기울이라. 그것을 느낌이라 한다. 그 느낌은 당신이 그것을 듣고자 한다면 진실을 말해주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알려줄 것이다. 당신 안에서 느끼는 진실에 따라서 살라.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진실을 따라 살고 진실을 드러내라. 그렇게 할때 당신의 관점에서 생명을 평가하고 살아가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진실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은 모두 옳다. 당신 자신의 스승이 되고 당신 자신의 구원자가 되고 당신 자신의 주인이 되고 당신 자신의 신이 되라. 다른 이의 진실이 되어보려고 애쓰던 것을 중단하게 되면 당신을 표현하고 당신의 영혼이 요청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일이 자유로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에게 부족한 어떠한 알미나 이해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때 당신은 경험과 감성을 통해 당신들 개개인에게 맞는 속도로 매 순간순간 신이 되어갈 것이다. 어디에서 자신의 실체는 끝날 것인가? 아무 곳에서도 끝나지 않는다. 당신은 영원으로 지속되고 있을 따름이다. 무엇이 진실인가? 자신이 그러하도록 명령하는 그것이다.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무엇을 믿든 당신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라. 그러면 당신이 살아가는 바로 그 방식으로 당신은 많은 이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결코 진실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그저 존재하라. 존재함으로써 당신은 이미 무한한 우주와 하나이다.